남도의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 주말까지 다양한 가을 축제와 행사가 남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. 이계혁 기자입니다.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전기 세발차. 농약 살포에 쓰이는 크고 작은 드론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. 전통 놀이 도구들을 직접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나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서는 첨단 농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옛 추억에도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. 네,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오자미를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더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싹 구경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럼 만나 구입하려고 왔어요. 갯벌에서 꼬막을 직접 채취해보고 꼬막 빨리까기 대회에서 실력도 뽐내봅니다. 시원한 바다 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벌교 꼬막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. 깊어가는 가을, 이번 주말 남도는 가을 축제가 절정을 이룹니다. 강진 갈대축제와 목포 항구축제, 그리고 장성 백양 단풍축제와 완도 가을빛 여행, 화순 국화 향연 등 전남 곳곳에서 가을축제가 펼쳐집니다. 私は 佐賀から 来ましたけども, よく佐賀と 似ております. 今の秋の実りの風景とか, これからその 農業祭りは とても 素晴らしくて 楽しんでおります. 풍성한 축제와 함께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